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기는 충청북도 음성군입니다. 국토의 중심, 편리한 교통망, 기업들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산업도시 음성에서는 전통의 농업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 비행기를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충청북도 음성군하고도 원남 산업단지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 음성군에 이런 산업단지가 15개나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하, 왜 그런가 했더니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산업 관광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비행기는 음성의 산지에 있는 다양한 산업 관광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죠? 자, 출발합니다. 레츠고! 음성군의 대풍산업단지에는 산업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공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견학도 예약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과 박물관 등 이 기업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한 식품회사를 골랐어요. 햄과 소시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평소에 즐겨 먹는 친숙한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았어요. 공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안내판에 햄과 소시지에 들어가는 향신료까지 전시해 두었더군요. 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장을 네.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려면, 교란시키려면 여러 가지 위생 문제라든지 네. 많은 게 좀 번거롭고 네. 좀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공개를 견학시킬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응? 저희 회사는 그 2013년부터 10년간 지금 이곳 음성군에서 햄 소세지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음성군의 그 기업 투어 이런 것들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모시고 이런 그 햄 소시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험까지 네네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가치인 좋은 식품으로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예.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신 분들이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때? 보신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일단은 좀 생소한 네. 분야고 하다 보니까 네. 직접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햄 소시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직접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체험을 해서? 네, 너무나 좋아하세요. 가족 단위에서 오셔가지고 특히나 애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생산 라인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더군요. 재료를 손질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유리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밖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네요. 아, 네. 이쪽은 소비자들이 오면 견학할 수 있는 견학 창로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견학 창로. 네. 이쪽은 제품을 충전하고 열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아. 네. 저 안에 보니까 네. 이 첨단 기계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저건 로봇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로봇입니다. 이야, 지금 저 역할을 큰 역할을 하는군요, 저게. 네. 지금 6차 산업에 맞춰 가지고 로봇 설비들을 군데군데에 투자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골근격계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로봇을 이용해서 저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저렇게
그 하는 공정으로 바꿔놓은 형태입니다. 이 통로가 무슨 학교? 네. 학교 무슨 복도 같아요. 네, 100m 달리기 할 저희가 한 16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길네요.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예. 원웨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원웨이 도입을 시스템. 했습니다. 예. 네네. 그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저희가 교차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쪽에 원료가 들어오는 첫 시점부터 예. 저희가 저 마지막 포장해서 출고되는 시점까지 예. 한 라인으로 연결된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라인 공정으로 설계된 최첨단 설비 공장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이 공장은 후진을 할 수 없네요. 네, 후진을 못합니다. 온리 전진. 네, 온리 전진입니다.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이어서 수제 소시지를 만들기 체험할 건데요. 양파, 대파, 배, 생강 등 모두 11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니, 이 소시지 하나 만드는데 이 많은 양념과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와, 난 그냥 소금만 집어넣고 만드는 줄 알았던 게 아니네. 어? 또 여러 가지 맛을 내야 되니까 예. 소세지 맛이라는 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다양하게 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 만들어 볼 소세지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많이 하시는 불고기 맛의 소세지거든요. 불고기 맛. 소금, 후추, 설탕 이렇게 순서로 넣는데 이 흑설탕을 넣어야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아하, 이러면 불고기 맛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더구나 모든 재료의 맛과 향을 이 소시지 안에 가두어 놓게 되니까 아주 맛있겠죠. 우리 손녀들이 동그랗게 좋아해서 얼마 전에도 나하고 집사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혼났지 못 만든다고. 일단 이게 돼지 이제 잘 섞은 반죽을 돼지 창자 속에 넣어야 하는데요. 아주 얇은 소장 부위라고 하네요. 소세지라고 그래서 네. 인조로 만든 먹는 인조 있잖아요. 네. 그런 청장 줄 알았어요. 나 이렇게 진짜로 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다음 순서. 이제 여기 반죽을 이 투입구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시고요. 여기 준비되어 있는 방망이를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눌러주시면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이제 반죽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 누르면은 이게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다시 쏟아질 거 아니야. 여기다 뭐 묶어야 실로 뭐 그냥 이렇게 묶어도 되나? 어떻게 묶어야 돼? 네, 여기 실 묶듯이 아, 그렇게? 네, 끝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냥? 네. 아, 그렇게? 네. 이제 예. 준비는 완료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돌린다. 네. 이게 빵빵하게 들어가려면은 더 일정한 양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겠는데요. 네, 어? 일정하게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살짝 잡아줘요. 속을 꽉 채운 소시지를 중간에 한 번씩 꼬아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속까지 잘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한 게 예쁘고 잘 나왔네. 아, 잘 만드셔가지고. 이 다음에 다음 순서가 네. 이제 후라이팬에 네. 구워 한 번 더 구워줘야지 더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아, 맛이 더 낫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거 보시면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포크로 찍어서 한 입씩 베어 드시면 됩니다. 아, 포크로 찍어서 그냥 베어 먹는다? 네. 뜨겁지 않나? 그렇게 많이 뜨겁진 않으실 겁니다. 와, 이걸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본 거 아까 네, 맞습니다. 맛있네요. 네. 애기들 좋아하겠다. 네. 또 지들이 만든 제품이니까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네. 먹으면 잘 나왔네요. 달려. 흥미진진한 팩토리 투어가 이어집니다. 얼핏 봐도 참 밝고 경쾌하죠.
욕실과 화장실에 들어가는 요업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야 이거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아요. 뭐야? 어? 이거 다 변기통 아니야? 변기통에 팔 거야? 뭐야? 싸게 내놓은 거야? 그렇지 않은데? 무슨 조형물로 비치해둔 건데? 재밌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되시죠? 예, 예. 오, 야, 전 회사 입구 들어올 때부터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곳을 결항도 했는데 이런 공장은 처음 봤어요. 일단 컬러풀해가지고 예. 아니 이건 공장이야 무슨 어디 아카데미야 무슨 예술학교야 그까지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큰 회사 공장을 뭐 일반인들한테 예. 이렇게 공개하고 개방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단순 생리 욕구 화장실인데 예. 이제는 개념을 보여주고 싶은 화장실, 디자인을 접목한 그런 제품을 생산, 전시하는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예. 그 결과 한국화장실협회와 협력해서 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오. 세계 제1의 화장실로 탈바꿈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였습니다. 일조하셨어요? 예. 아, 크네요. 변기 공정부터 둘러봅니다. 이 거대한 설비는 볼밀이라고 하는데 볼밀 흙과 여러 원료를 곱게 갈아서 물과 섞는다고 하네요. 돌을 갈은 장비. 예, 예, 예. 이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쪄가지고 저기 굽는 겁니까? 예, 굽는 겁니다. 예. 아까 예. 우리가 본 그 볼밀에서 만든 그 원료를 갈은 흙물을 예. 이것을 석고 형틀이라 그러는데. 예, 예. 흙물을 부어 넣으면은 틀에다가 예 저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 반제품을 우리가 일단 얻습니다. 예예 일약을 바르고 구워내야 최종 제품이 예. 이제 가마에 들어가는 시기냐 예, 우리 예. 도자기. 이 회사는 분위기도 독특하지만은 기술력도 대단해요. 아주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초절소 양변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대요. 배변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오물을 막히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번 내렸을 때 물의 사용량이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개발한 이 초절수 양변기, 1등급 양변기는 한번 내렸을 때 물의 양이 4리터 이하입니다. 초절수 양변기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 구슬 100개를 넣고 물을 내렸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빠져나가야 된대요. 이야, 빠져나오네. 네. 이 4리터 이하 양변기, 아. 1등급 양변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예. 대변기입니다. 이야. 근데 이 양변기는 적은 물로 오물을 내릴 수 있는 원리는 물의 운동 에너지를 빠르게 해서 적은 물의 양으로도 오물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그런 양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절수형 양변기에 사용한 물로 일반 양변기에 그 부어 이었을 때 과연 예. 오물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아니, 실험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참 느끼는 눈이. 예. 이런 오물이 남아있죠. 아, 남네요. 그래서 이런 양변기를 저런 절수형 양변기로 전환했을 때 한 가정당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10만 원가량 물값을 절약할 수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4조 8천억의 와. 물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공장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공간. 아, 누가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아주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우와.
어, 안녕하세요. 우리 최주범 선생님이시네. 아, 예, 반갑습니다. 어, 반갑네요. 아, 예, 아이고, 이게 먼 길 오셨네요. 아니, 여기 음성에 네. 아주 독특하고 색다른 공장이 있다고 그래서 막 지금 물음으로 왔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이런 공간을 만드신 게 대표님 같으셔서 내가 여쭈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주 독특한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 화장실, 욕실 예. 이쪽 비즈니스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래 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예. 유럽의 화장실을 공부하고 이 대한민국의 화장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화장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또 저녁 때 자기 전에도 또 한번 가잖아요. 이렇게 고마운 공간인데 이거를 깨끗한 거는 물론이고 우선 들어가면은 이 감성 있는 공간, 디자인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욕실이라고 하는 테마파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양벽이를 우리가 프랑스에 수출하는 건데요. 이거를 1년 반 동안에 12가지 크레파스 칼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작품이 됐네요. 하나 작품이 돼요. 작품 된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아주. 있어서요. 예. 이 양이 사는 거 칼라풀하게 살면 좋겠다. 네. 야, 저 사람은 양변기 하나 갖고서도 저렇게 평생을 잘 살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이렇게 꿈과 또 희망을 느끼고 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욕실과 화장실만 둘러보는 세계 일주, 세상에 이런 여행이 없겠죠? 하지만 이 박물관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갖다 여기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 14개 나라, 70여 개 브랜드를 전시해 놓았는데 이 회사의 초창기 제품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그려요. 스케치? 네. 그래서 이렇게 야 이쁘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상품화를 하죠. 이곳은 누구나 찾아와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옆에는 미술품 수장고도 있는데요. 박현순 대표가 소장하고 있는 4천여 점을 이곳에 보관하면서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촬영 도중에 잠깐 볼일을 봤는데 세상에나 깜짝 놀랐어요. 보여주고 싶은 화장실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온통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화장실?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볼일은 무사히 봤냐고요? 궁금하지만 한번 가보세요. 이게 무슨 웬 연기야. 삼겹살 냄새나는 것 같고. 멋진 공간에 이게 무슨... 이게 뭐야? 화장실 위에서 무슨 삼겹살 구워요? 이게 뭐는 짓이야? 저희들이 양변기에 가끔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요. 그래요? 예, 이 숯불로 굽는데 정말로 맛있어요. 맛있겠네, 시청자분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위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우냐. 재밌죠? 예. 예. 이거 참. 또이 테이블 의자도 주말에는 이 카페 앞마당이 야외 공연장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객석도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공연보다는 관객들 모습이 진풍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양변기에 앉아서 박수도 치고. 또 대표님, 이런 거 만드시려고 그럴 때 주변의 만류라든지 주변의 반대도 많이 했을 것 같아. 왜 쓸데없는 데 돈을 들여 다른 거 만들지. 왜 거기다가 양변기로 갖다 놓고 왜 그 의자를 만들고 관중석을 만드냐고 반대가 엄청 심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저는 소유는 조금 해봤는데 이제 안 해본 것이 이제 공유이기 때문에 공유가 어떤 것인가 한번 연습하는 중이에요. 이 양변기 하나 갖고서 평생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양변기가 고마울 수밖에 없고 제 기준으로 작은 돈을 벌었는데 예. 이걸 아름답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 이런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 뭐 또 더 나은 계획도 있으실 거고 저는 어쨌든 무슨 계획도 이 15,000평 이 넓은 부지에 이 공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이 예. 여기 와서 자기 끼를 표현하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스테이지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와서 이 공간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문화예술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네. 좋은 아이디어 나도 제공해 드릴게. 개인적으로 저랑 노인정 가지 마시고. 야, 노인정 안 갈게. 알았습니다. 음성으로 올게 앞으로. 맞습니다. 음성 맞습니다. 테마 공연. 맞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네요.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음성군에는 충북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중부권 성장을 위한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 기관들 중에서 국가 기술 표준호를 찾아갔는데 우리나라 기술과 제품을 국제 표준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오. 국가 기술 표준호. 언뜻 보기에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곳,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아닌 뭐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열려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 그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표준원 로비에는 원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미터가 1kg의 표준 국제 표준이에요. 1894년 프랑스에서 들여왔는데 국가 표준의 뿌리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제가 찾아온 곳이 바로 이 계량 박물관인데요. 안내해 주실 분을 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중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멋있게 입고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저는 음성에 가끔은 왔는데 음성에 이렇게 계량 박물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위원님이? 계량 박물관은 네. 도량 형기의 중요성, 계량의 역사 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공간이고요. 예. 근대 시대 이후 사용되었던 계량 기구들과 관련 공문서 등 국가문화재 549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도량형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먼저 조선시대 유물부터 살펴볼게요. 야, 이거는 무슨 옛날에 동대문 시장 가면 비단 주문할 때 이거 차로 재더니 그런 차 같은데 차가 다양하네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유척이라는 건데요. 예. 암행어사의 상징은 마패잖아요. 네. 마패와 더불어 암행어사에게 지급되었던 표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유척으로 지방수령이 세금 징수 시 정확하게 쌀의 양을 측정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예. 이를 통해서 탐관오리의 비리를 잡고 백성들을 과도한 세금 징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차였군요. 네. 그렇죠? 네. 와, 이건 뭐냐, 소머리 가지자? 이건 뭐 소머리 국밥 먹을 때 이렇게 채가지고 고기가 어느 부위가 많은지 그런 거 재는 건가?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거는 소머리 가지자라는 거고요. 조선시대에는 징어 같은 저울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소머리 가지자를 이용해서 소의 머리 등을 측정해서 예, 소의 가격을 흥정하였습니다. 예, 소리나 소나 말이나 돼지도 마찬가지겠죠? 가축들. 네. 길이나 머리나 몸통을 재가지고 재는 측정을 하는 자. 그렇게 네. 말하면 되겠죠? 네. 재밌네요. 요 저울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아, 옛날 생각납니다. 동네 쌀집 지날 때면은 이 저울에 몰래 올라가서 몸무게 재곤 했잖아요. 여기서 애기들 또 올라가서 저울도 재고. 의원님 이게 옛날에 못 보셨죠? 이건 내가 옛날에 많이 봤어요. 어린 시절에 시장에 가나 큰 창에 가면은 여기다가 이런 가마니나 아니면 돼지 같은 거 올려놓고 무게를 재야 될 거 아니야. 그 여기로 장동들이 누가 들어 하나 둘 셋 그럼 이 저울추가 균형을 잃을 때 그 무게가 나오는 거야. 아 50kg 60kg 그래 90kg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저울을 쟀던 게 그 시절엔 많이 이용했던 저울이에요. 야 이거 요즘엔 보기 힘들죠 이런 저울은. 그지 그냥 문화재로 남겨놔야지 뭐. 길이, 부피, 무게 이런 것에 대한 박물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웠는데 작지만 알찬 박물관이었습니다. 야, 이거 돌아보니까요. 그 예부터 이 계량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엄청.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계량은 경제활동의 신뢰 및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산업관광이라는 개념으로 도시를 둘러봤더니 참 신기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자, 내일의 여행도 기대가 되는데요. 충북 음성군의 전통산업은 역시 농업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특산물이 많아요. 먼저 비옥한 땅에서 자란 청결고추. 빛깔이 선명하고 아주 싱싱합니다. 음성폭수관은 과즙이 풍부하기로 청평나 있지요. 단단하고 속이 꽉 찬 수박은 최고의 당도를 자랑합니다. 중부권 최대의 인삼단지가 어딜까요? 아이 바로 음성입니다. 특히 화훼는 음성을 대표하는 작물인데 중부권 최대의 화훼 생산지입니다. 음성군에는 130여 화훼 농가가 있어요. 전목 선인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5%, 대단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관염류와 다육식물의 생산을 늘려가고 있답니다. 첨단 재배 시설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입지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화훼 유통센터까지 생겼는데 많은 생산 농가들이 있고 접근성이 높은 음성군. 유통센터가 자리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저는 이 꼬치장하고 화훼하면은 서울에 있는 양조동만 떠올라요. 아하. 거기서 제가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예, 예. 아, 근데 여기 음성, 여기 화훼 유통센터 오니까 여기도 어마어마한 아, 음성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 좀 미처 몰랐어요, 정말. 예, 예. 저희가 양재동 다음으로 이제 거래량이 제일 많고요. 규모상으로는 예. 제일 큰 공판장입니다. 와, 제일 큰 공판장? 예, 예. 와, 아주 다양해 보니까. 예. 저희 유통센터는 이제 화훼류를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장미 아시죠? 아, 장미. 예, 꽃다발 만드는 장미, 절화류, 그다음에 이렇게 화분에 들어 있는 분화류. 분화류. 저쪽에서 오면 이제 난류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여기는 난하고 관염만 경매하는 시장이에요. 아, 난하고 관? 예, 관염만. 관염. 이렇게 잎을 관상하는 식물.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유통센터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전자경매라서 분위기가 차분해요. 옛날 경매장 풍경과는 사뭇 다르죠. 자, 줄지어 서 있는 트럭들 보세요. 이제 출하장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중부와 남부지역 그리고 수도권 일부까지 공급하는데요. 음성 화훼 유통센터는 시간과 거리 면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에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 규모를 큰 걸 가지고
앞으로 뭐 계획도 있으시고 목표도 있으시고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음성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이제 처음에 16년도에 경매장을 세웠고요. 예. 그때 당시에 100억 조금 넘는 시장에서 지금 300억 시장까지 만들었거든요. 와. 앞으로는 저희가 음성군이 하해 종합육성타운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통이 저희가 들어와 있고 생산농가도 50농가에서 지금 150농가까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유통은 되는데 요즘 이제 그 문화생활이 지금 화해가 많이 들어가면서 반려식물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생들도 와서 체험도 하고 뭐 같이 심어도 가고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것까지 종합으로 음성에서 지금 다루려고 지금 하해 종합센터를 지금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경매로만 이용하고 예예. 약간 도소매는 주변에 예예. 예. 유통센터 바로 옆에는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판매단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꽃집 사장님들과 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아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더군요. 음성군 생극맨의 들녘 초겨울 바람을 가르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콤바인 한 대가 보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뭐해? 지금 콩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콩? 콩 맞아요. 콩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아, 콩 수확해요? 오, 오, 반갑습니다. 아, 네. 오, 예, 예. 와, 지금 보니 콩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콩 수확. 원래는 여기서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해서 네. 이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맥주를? 네, 맞습니다. 집에서? 아, 사실 집은 아니고 저기서 보이시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 저 앞에 저 건물이요? 네, 맞습니다. 한번 공장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궁금하니 가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이 청년은 양조장집 손자인데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에서 유기농 보리를 재배하고 진정한 토종 맥주를 만들고 있대요.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항아리 옆에 최첨단 양조 설비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 이건 무슨 통이에요, 또 이건? 이건 침맥 탱크라 해가지고요. 어. 이제 보리를 집어넣고, 이제 물을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보리의 싹을 조금씩 틔우는 겁니다. 보리의 싹을 키운다.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옆에 보시는 이제 발아 탱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이 탱크로. 넘어가서 이제 정확한 온도와 습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의 주 재료인 메가를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메가 만드는 기계.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키운 유기농 보리로 메가를 만든다. 원료부터 다르다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국산 메가를 쓰는 곳은 거의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이게 무슨 보리요? 보시는 이 보리는 흑호라는 품종의 보리고요. 예. 방금 앞에서 보셨던 밭에서 직접 재배한 보리입니다. 근데 보리가 검정색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흑맥주 만드는 원료인가?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예.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맥주를 만들게 되면 노란색, 일반적인 예. 맥주의 색깔을 나타나게 되고요. 아~ 네. 육안으로 다른 보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검은색의 흑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2012년에 보리 수매가 중단되면서 맥주용 보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래서 제대로 된 수제 맥주를 만들려면 보리부터 직접 재배하자.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로 넘어간다. 이게 숙성통? 예, 맞습니다. 이 숙성통에 있는 이 맥주가 병으로 몇 병이나 뽑을 수 있어요? 한 2,600병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어? 2,600병?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뭐 거기서 한 잔 내가 따라 먹어도 뭐 표가 안 나겠네. 아, 얼마든지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한 두 잔 먹어도 상관없겠다. 네, 상관없죠. 아,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라이셀이라서요. 드셔보시면 쌀의 풍미와 보리의 맛이 이렇게 느껴지죠. 꼭 생맥주 집에 가면은 네. 이렇게 따는 거죠? 맞습니다. 예. 드셔보시면.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지. 내가 뭐 술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하다. 확실히 진하실 겁니다. 색깔은 그냥 일반 맥주의 색깔인데, 그지? 나는 아까 그게 검정색이라서 까만 흑맥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색깔은 일반 맥주 색깔하고 비슷한데 맛만 야 이거 진한데? 맞습니다. 어? 아까 그 보리가 흑보리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맥주기도 하고요. 예. 저희는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매일 다 생성하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 원료를 아낌없이 넣을 수 있다는 게 저희 또 장점입니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극 여기에서? 예, 맞습니다. 오. 드셔보시면은 보다 더 진하고 풍미가 훨씬 더 진하다라는 걸 느끼실 그래요? 겁니다. 아, 금방 입에선 벌써 향이 잘하면 취하겠는데 취하면 한숨 주무시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 요 정도는 적당해. 아, 방송이라서. 아, 여기, 야, 이거, 이게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사실 저희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제 한번 드셔보셨던 분들은 한 번만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되시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야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이 수제 맥주의 핵심은 각 지역의 다양성입니다. 음성 땅에서 키운 보리와 음성의 물 이렇게 빚어낸 맥주야말로 진정한 수제 맥주가 아닐까요? 네. 이 앞에 축제해도 괜찮겠다. 야 그냥 한 번이다. 차를 타고 음성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면 그냥 공장만 많이 보이는 동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음성에는 순수한 자연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백야 자연 휴양림입니다. 이 음성은 농업과 제조업, 다시 말하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이 천혜 자연 환경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그 음성의 자연성을 한번 제가 만끽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휴. 산업 관광지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잠시 벗어나가지고 이제부터는 천천히 숨 고르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자연 휴양림 안에는 이 다양한 휴양 시설만 있는데 이곳에는 목재 문화 체험장이 있어요. 야, 이게 뭐 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 크게 다칠 염려도 없고 나무라서. 놀이방을 온통 나무로 꾸며 놓았는데 아이들이 앉아서 만지고 기대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은은한 나무 향기가 참 좋더군요. 자, 여기는 뭐 어린이들이 놀기 참 좋겠어요. 보니까 곳곳에 이런 애기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애기 쉼터도 있고 뭐. 네. 복도 곳곳에 목공의 작품도 전시해 두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나무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이 공간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오르내리다가 쉬어가도 좋고 또 책 한 권 집어들고 앉아 있어도 좋고 또 강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와, 아주 그냥 한 바퀴 둘러보니까요. 예. 편안해, 일단은. 그쵸? 그럼 마음이 안정이 돼, 이렇게. 근데 이 목재 체험관이 무슨 용도로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목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목재 체험 교육장을 만들게 된 거고요. 네. 여기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층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목재에 대해서 접하고 공부하고 놀 수 있는 1층에는 휴게시설과 놀이시설이 있고요. 우리 2층에는 이제 체험객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그 목공예 제품도 있잖아요. 도마나 이런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만들고 체험해보는 장소인 그 체험 장소가 있습니다. 체험 장소. 네. 2층에 있는 목공 체험실입니다. 이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아서 뭐라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색을 다른 거 할 때는 붓을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늘은 연세 지긋한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도 한 자리 차지하고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고기 지금 스텐실 꼭꼭꼭 찍은 데는 절대 손 대지 말고 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우와, 우리 예술가들만 다 모이신 것 같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밑에서 사람 만났더니 네. 올라가면 어른들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네네. 근데 좀 무슨 체험들 하고 계세요? 혹시 저기 하시면 앞치마부터 한번 차고 예, 하실까요? 예. 아, 그래요. 네, 일단 우선 순서가 있겠죠. 목 이렇게 걸으시고. 네네네. 네. 이렇게. 어우, 멋있습니다. 자. 네. 자, 여기 지금 순서로. 네. 예. 요거가 지금 이제 물방울시계거든요. 물방울시계. 자, 이거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 물이 똑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네. 물방울시계라고 하고요. 먼저 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꼼꼼하게 사포질 해 주고요. 장미 도안을 하나 올려 놓고 물감을 칠합니다. 잠깐이지만 나무를 매만지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자, 이제 도안을 떼어내고 시계를 부착하면 완성! 예. 다 끝나셨어요? 아, 지금 이제 막 또 색칠을 아주 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어떻게 좀 칠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그보다 커? 예, 이건 좀 시계가 좀 크죠? 네. 차별로는 뭐야? 이건 이제 괴종 시계를 이제 좀 이렇게 더 좋아 보여. 네, 모방해가지고 멋진데,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몇 번 나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여기 되게 자주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거를 저희 아이들 주려고, 아이들 주려고 좀 색깔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아,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아이들을 주려고 제가 다자녀 아빠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나무라는 게 참 좋죠, 그죠? 그렇죠. 나무가 인체에 주는 그 영향이 엄청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무 향도 좋고. 향도 좋아요. 네, 향도 좋고. 네. 그래서 뭐 남녀노소 누구든 오면은 함께, 함께 좀 재미있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오금이 안 오셨어요? 그거는 왜 해칠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자연 이대로. 아, 자연 그대로? 예, 자연 그거 끝나신 거래? 예, 예. 오히려 저런 것도 괜찮아요, 그지? 네. 그냥 깨끗하게. 네.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여기 다 하신 거예요? 예. 아주 완성 다시니까 다들 멋지시네, 그냥. 음성에는 유난히 저수지가 많아요. 풍광을 즐기 딱 좋은 카페가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찾아갔죠. 이야, 늦도록 남아있는 핑크 뮬리가 반가웠습니다. 지나간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달래보네요. 초겨울 바람에 하늘하늘 휘청휘청 핑크 뮬리에 파묻혀서 이번 음성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음성군을 차 타고 이렇게 지나만 가봤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제대로 둘러봤는데 산업과 관광을 활용해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팔방미인 같은 도시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뻔한 여행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산업관광도시 음성을지가 강조합니다. 뻔하지 않은 도시, 뻔하지 않은 즐거움, 흥미로운 도시 음성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 참 좋네요.